그때 이제 듣기 시험이 조금 나오니까 그제서야 듣는 거 그렇죠. 조금 연습하고 대학생이 되면 아유 입사 시험 준비해야 되면서 20살 댁에서 그제서야 헬로 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합니다. 말하기가 맨 마지막에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말하기 듣기가 맨 먼저 와야 돼요. 다 함께 listen. Listen. 많이 들려주세요. 엄마의 목소리로 말 못하는 한 살짜리 아기가 뭘 듣겠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 그때부터 많이 들려주세요. 그 다음에 말하게끔 유도해주세요. 다 함께 talk. Talk. Speak. Speak. 막 외쳐주세요. 뭐, 동요 같은 것도 좋아요. London Bridge 노래 아시죠? 그러면 하나 마지막 토스 주자.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시작.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my fair lady.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만 아이가 외치게끔 첫 발자국만 떼게 하면 아이는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문자를 익히고 쓰는 건데 순서를 달리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스텝 바이 스텝.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엄마표 영어가 이렇게 잘 안 될까? 엄마표 영어 교육의 말하기 교육, 의사소통 교육에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구어체 영어가 아닌 죽은 문어체 영어 위주로 많이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참 독해를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평생 시험만 보고 해석만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도 하고 알아듣고 해외여행 갈 때 정말 뭘 하고 싶잖아요. 근데 별로 이 엄마들의 시간 분배를 제가 잘 보면요. 말하는 시간과 듣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하는 연습 많이 살아있는 표현을 많이 알려줘요. 저 대학생들에게요. 아유, 눈에 뭐 들어갔다. 눈 매워! 영어로 하라고 했더니 다들 eyes are hot 이러더라고요. 눈 매워. 영어로 뭘까요? 눈 매워. 아, 눈 매워! 이거는 3살짜리 미국 아가도 하는 말인데 대학생들도 생각보다 머리를 굵적굵적 긁어요. 다 외쳐주세요. My eyes sting! My eyes is sting. 네, 더 뭐 길게 my eyes are stinging 해도 되는데 그냥 my eyes sting 하면 아, 눈 매워. 이런 거는요, DVD나 엄마표 회화책이면 참 널린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한 번이라도 외쳐주지 않고 아,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독해 풀어봐, 문제 풀어봐. 거기에 너무 시간 분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입만 주세요. 이런 말 애들이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그 말 안 가르쳐주죠. 다 함께 give me a bite. Give me a bite. 아, 한 입 씹을 수 있는 그 give me a bite. 요런 거 정말 같이 엄마가 애한테 give me a bite, give me a bite. 뭐 인형 give me a bite 하면 아이는 많이 듣고 따라하다가 외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맨날 죽은 영어, 문어체만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라이브한 말랑말랑 expressions 그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적었던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을 많이 분배를 좀 늘려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거는 아, 이거 중요합니다. 다 함께 No hurry! No hurry.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아웃풋을 기대했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가 실패를 해요. 저 이런 말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방식대로 열심히 막 외쳤는데 6개월 정도 했는데 별로 말이 안 늘어서 아, 이제 때려칠래요. 빨리 보낼래요. 이러거든요. 아니, 진짜 성질들도 급하세요. 네. 6개월 만에 말이 트이는 경우 봤네. 심지어 유학을 가도 1년 만에 안 트여요. 1년 겨우 수업 좀 알아듣고 1년 지나서 겨우 한두 마디 했는데 무조건 뭔가를 내가 지금 막 인풋을 시키면 아웃풋이 바로 터져준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그 뼈대 문장, 예를 들어 뭐 I want some milk, 나 우유 마시고 싶어. 혹은 I want some cookies, 나 쿠키 먹고 싶어. 뭐 I want some apple, 사과 먹고 싶어. 이렇게 그 말을 I want some을 많이 반복하면 I want some을 가지고 나중엔 다른 단어를 붙여서 살을 붙이는 그런 능력이 한참 뒤에 생기거든요. 네. 근데 아니 I want some apple 했는데 오늘 I want some cookies를 못해? 그렇죠. 그런 빠른 아웃풋을 기대한다면 생각보다 엄마표 영어가 이렇게 뭐랄까 우울증이 오고 아우 힘들어요. 이제는 내가 안 되나 봐요 하는 이 포기감을 갖게 되면서 네. 자꾸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아웃풋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 번 불 붙으면 탄력이 붙고 막 아이가 나중에 막 I want some apples and eggs and hams 하면서 그렇죠. 살을 붙일 네. 때가 오와요. 그 순간까지 기다려줄지라는 인내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다 함께 외치세요.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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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승현 씨는 영어를 습관적으로 매일 하루에 몇 번 가르쳐 주시나요? 제가요? 네.
저하기도 힘든데 애기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네요. 어, 우리 박사님은요? 아,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가끔 이제 영어 쓰는 환자분이 오면 네. 아, 네. 아, 일주일에 한 한 번 정도 옵니다. 오. 네. 근데 주로 제가 듣죠, 얘기한다고. 네. 그러면 습관적으로 엄마 아빠도 습관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아, 영어는 English is habit. 영어는 공부가 아닙니다. 영어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밥 세 끼는 꼭 먹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 우리 애가 요즘 밥맛을 잃었나 봐. 네. 아이가 아주 식욕이 떨어져서 아예 안 먹네. 그러면 한 달 내내 굶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먹이려고 다른 것도 먹여가면서만 하는데 우리 애가 영어에 흥미를 요즘 잃었나 봐. 잘 안 따라하네. 아, 한 달 쉬어볼래. 아유, 애가 싫어하니까 거부하니까 한 달 쉴래라는 분들. 밥을 한 달 먹지 않으라 그러면 뭐 그럴 사람 없죠. 다 먹죠. 네. 그렇죠. 근데 영어를 한 달 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 한 달 쉬지 뭐. 일주일 한 두 번 해보지 뭐. 영어도 밥 세 끼 먹듯이 규칙적으로 습관화하는 그게 엄마 표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런 말 많이 있습니다. 아, 제사라서요. 네. 내일 또 우리 시댁가야 해서요. 아니, 제가 매일 뭐 외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외칠 수 없는 날은 들려도 줄 수 있고 노래도 틀어줄 수 있고 DVD. 그러니까 밥을 먹기 싫은 나는 라면도 줄 수 있고 과자도 줄 수 있고 뭔가를 대처해서라도 뭔가 배는 채워주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머리도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습관이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엄마표를 실패했던 사람들께 제일 먼저 묻는 게 가슴에 손을 얹혀보시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정말 들려주시고 매일 외쳤나요? 단 10분이라도? 하면 다 노후예요. 99.9% 다 노후예요. 혹시 말씀하신 대로 10분만 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10분의 위력은 너무 무섭습니다. 아, 매일 10분씩. 아, 사실 10분도 아니에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똑같은 광고를 3개월간 들었더니 광고 음악을 다 줄줄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광고송 다 외우잖아요. 세상이 30년 전 초등학교 때 들었던 광고송도 외우죠. 매일 몇 번씩 들으니까. 매일 잠깐 듣는 것도 참 맞아요. 오래 났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때 한 1년 배웠던 동요를 지금도 다 그렇죠. 외우죠. 예. 그 잠깐은 꾸준히만 가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우리말도 매일 하면서 우리말 한 일주일 안 하라 그러면 못 살죠. 영어도 매일 할 수 있는 습관 다 함께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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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은 오늘 이 순간부터 열정적인 뜨거움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먹을 꽉 치고 외쳐주세요. habit. habit. 네. 네, 그다음에 아, 이거 중요합니다. 엄마 표현어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외치지 않고 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 공부도 고등학생들 보면 막 단어 100개 외워요. 막 300개, 400개 막 방학 내내 외우는데 입을 조말조말조말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외우죠. 근데 그걸로 시험을 볼 땐 대충 눈으로 기억하면서 쓰지만 막상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실망하다가 디서포인트야, 디스크라이브 하면서 막 자꾸 생각을 해서 끄집어내서 입 밖으로 내죠. 왜? 맨날 구구단처럼 입에 달라붙게 외치면 I'm disappointed, I'm disappointed at you, oh, I'm so disappointed 해서 하도 입으로 군내가 나도록 외쳤다면 실망하는 순간 바로 아, I'm disappointed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disappointed, 실망하다 몇 번 이렇게 입으로 술술 외운 다음에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남죠. 그 뮤직비디오를 다 기억하는 장면, 뮤직비디오 한 곡을